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우리 사회탐구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0학년도 6월 편건 동아시아사 우리 분석과 전략 총평편에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동아시아사 시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세계사보다는 다소 평이했던 시험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서 처음 생겼던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출제가 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출제 경향이라던가 유형이나 난이도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9학년도 6월 평가원과 19학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비슷했고요. 그것보다 이번에 치렀던 6월 평가원 20학년도의 시험이 다소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문항들이었고 고난도 문항은 두 문항 정도의 당락이 가려질 듯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고난도 문항 틀렸던 문항들 한두 문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초점을 맞춰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선생님 개념과 연표 강좌 들었으면은 그냥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연계 체감률이 떨어졌어요. 연계 교재에서만 나온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을 안 했더니 점수가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출제가 됐고 선생님의 개념 강좌 연표특강 강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강좌에서 다뤘던 선택지, 자료, 연표가 모두 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었고요. 단원별 문항 분포는 기존의 문항 분포와 거의 똑같고요. 작년 19학년도 6월 평가원의 단원별 문항 분포와 똑같았어요. 1단원과 6단원에서 두 문항, 두 문항, 나머지에서 고르게 네 문항이 거의 출제가 되는데 보통 3단원에서 세 문항, 4단원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유형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고난도 문항 네 문항이 모두 다 연표였고요.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는 지도나 지역 통합형으로 볼 수 있는 문항이 한 문항이 추가가 돼서 고난도 문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19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오답률이 66%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요거 틀린 친구들은 선생님 연표특강 안 본 친구지. 선생님 얘기했던 거 남베트남 민족해방 정선이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거 올해 무조건 출제된다고. 수능특강 연계교재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관련된 연표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연표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연계교재로 완벽하게 분석하는 건 학생의 입장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선생님은 EBS에서의 활동 경험이라던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집필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연계교재를 분석해보면 뭐가 나올지가 딱 보여요. 이번에 딱 집중이 됐던 연표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고 요걸 틀렸던 친구들은 연표특강 강좌를 좀 더 열심히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세계사랑 똑같은데 세계서만 선택하는 친구, 동아시아서만 선택하는 친구들이 제가 다시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랑 지금 2단계까지 왔어요. 개념 강좌, 연표특강 강좌가 끝났고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 강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평가 끝났죠. 문풀 강좌 전까지 다시 한번 개념이랑 연표 복습하세요. 개념과 연표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이 되었더라도 6월 평가 무조건 만점이셨어요. 자,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는 역대 출제가 됐었던 기출 문항과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까지를 모두 다 패턴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24강 안에 살펴볼 거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바로 치르셔도 될 만큼의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자, 문풀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실제로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수능을 보면 만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9월 평가원이고 9월 평가원에서의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모두 다 마친 이후에 맞춤형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수능 전까지 선생님이랑 파이널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기정노트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정노트에 우리 자주 틀리는 선택지 파트 있죠? 비어있는 부분 이거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문제풀이에 2대 원칙이 있어요. 기출이건 연계교재건 자주 틀리는 선택지 여러분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쯤 됐으면 이제 따로 정리할 때가 됐죠? 자, 선택지 부분에 선택지 쓰고 출처 쓰고 정답 OX 표시하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주 틀리는 선택지는 되게 특이하게도 내가 한번 오답 전개하고 나서는 무조건 맞을 것 같지만 다시 풀어보면 틀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오답이라고 하는 걸 골라 나가는 머릿속의 논리 구조에 길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미. 그러니까 A를 A로 골라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논리 구조로 인해서 B를 한번 골라보면 B까지 가는 길이 이미 깊게 뚫려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A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오랜만에 있다가 다시 이 문제를 보면 다시 B라고 하는 오답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자주 틀리는 선택지를 정리를 하시고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구월평가 치르고 우리 문제풀이 강좌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게 꽉 차게 될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을 할 필요는 없겠죠. 완벽하게 숙지가 되었다면 수능 직전에는 완벽하게 아는 내용은 지우고 만약에 두 번째 선택지 뭐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만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형광펜 표시하셔서 수능 직전에 들고 가셔서 사이탐구 전에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 두 번째 원칙. 틀린 이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문항이 틀렸다면 이 문항을 왜 틀렸는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선택지가 정리가 안 됐는지 내가 정말 발문을 그냥 옳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으로 봐서 틀렸던 건지 연도를 아직 못 외웠는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하셔야 앞으로의 남아있는 연습의 기회, 7월 학평, 9월 평가원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 영상은 모두 끝이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